악착같이 맥겐지에 대해 울만대요. 빠져서 못 살아. 오늘 아침 드디어 세월호 선체가 수면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세월호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체를 보는 순간 2년 전에는 하루라도 빨리 올라오는 것을 바랬는데 지금 선체를 보고 나니 너무 참담했습니다. 다윤이 엄마랑 저랑 새벽에 배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환호를 질렀습니다. 아, 이제 세월호 올라오는구나. 아, 이제 우리 아이 찾을 수 있겠구나. 아, 우리 은하 세월호 속에 그만 있어도 되는구나. 그 배가 올라오는 모습에 저희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은하가 저기 있었구나. 우리 은하가 저렇게 지저분한데 있었구나. 아, 우리 은하 불쌍해서 어떡하지. 우리 은하 추워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한번 차려주고 싶어요. 일단 빨리 만나고 싶어요.